안녕하세요. 지냈습니다. 요즘에 게이밍 노트북을 구매를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CPU 생산의 이슈도 있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전부 다뭐 채굴장으로 끌려가는 건지, 아니면 제품의 생산 자체가 안 되는 건지, 도대체 노트북을 구매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상화폐의 가격들이 높아지면서 RTX 3000대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구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데스크탑 조립하시는 게 너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노트북으로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그런 기가 막힌 영상들도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노트북을 뭐 예약을 해놓고 뭐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지금 계속 기다리고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제품들을 소개를 몇 가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스트릭스 제품 이고요. 어떤 제품인지 영상으로 한번 보시고 나머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OG의 메인스트림급 제품이죠. 스트릭스 G17이고요. G713QM-BR57391D라는 모델명을 가진 제품입니다. CPU는 AMD 세잔 i7 5800H를 가지고 있고, 그래픽카드는 RTX 3060 TGP 115W 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모리는 DDR4 16기가 1개가 기본 장착이 되어 있고, 1개의 여분 슬롯을 가지고 있어서 메모리 추가 확장이 가능합니다. 모니터는 WQHD 해상도의 165Hz 주사율을 가진 17.3인치의 고급 패널이고요. 색재 연율은 DCI-P3 100%의 광색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SSD는 NVMe 1테라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1개의 추가 슬롯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90W 대용량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고, PD 충전을 지원하고, 와이파이 6를 기본으로 지원하는 상당히 고급 사양의 제품이고요. 이 제품의 판매가는 리테일가 기준 179만 9천원이고, 고급 성능의 제품인 만큼 글로벌 워런티 24개월이 기본 지원이 됩니다. 사양에서 모니터를 설명할 때 조금 지금까지와는 다른 생소한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WQHD라는 단어와 DCI-P3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해상도를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1920에 1080 해상도를 FHD라고 불렀잖아요. 그게 가장 익숙한데, 그것보다 조금 더 넓고 조금 더 선명하게 볼수 있는 2560에 1440의 해상도를 WQHD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세한 거는 요 위쪽에 제가 링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색재 연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들었던 단어가 뭐 NTSC, 그 다음 sRGB 이런 단어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DCI-P3라고 해서 실제로 요거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조금은 긴데, sRGB는 1999년 마이크로소프트와 HP가 만들어낸 색영역의 기준입니다. 디지털 모니터의 기준이 되는 색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표기하는 이 정도의 색역을 이야기합니다. DCI-P3는 디지털 시네마 이너셔티브라는 단체에서 만든 디지털 영화 산업의 표준이 되는 색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DCI-P3는 애플 제품에 많이 적용이 되는 기준이고, sRGB에 비해서는 구성하는 색의 영역이 넓고 풍부한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표시되는 이 정도의 색역을 가지고 있어서 더 넓고 많은 색감을 표시할 수가 있고요. 비교를 하자면 같은 사진이나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현존하는 가장 넓은 색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G731이라는 모델명에서 알수 있다시피 이 제품은 17인치 제품입니다. 17인치 제품 같은 경우 2019년, 2020년에도 스트릭스 G 제품이 나왔죠. G731, G712라는 모델이 나왔었습니다. 그 제품에 비해서는 실제로 5% 정도 작아진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베젤이 조금 더 얇아지고, 그리고 아래쪽 같은 경우도 베젤이 조금 더 얇아지면서 전반적으로 한5% 정도 수준 작아진 그런 바디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디 대비 스크린 비율이 85%로 5% 정도 증가를 했죠. 그래서 몰입감을 조금 더 높였고, 전반적으로 사이즈가 작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품은 17인치죠. 제가 영상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휴대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17인치는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이즈가 작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17인치는 무거울 수 있으니까 휴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게이밍 제품들의 경우는 CPU도 그렇고 그래픽카드도 그렇고 상당히 높은 스펙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소음과 발열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G731 같은 경우 스트릭스G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부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좀 발열 제어가 잘 되는 편이다라는 평을 들었던 제품이죠. 그런데 그때보다 CPU도 더 높아졌고 그래픽카드 스펙이 더 높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쿨링 기술도 조금 더 발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실제로 내부를 보시면 히트파이프의 구조라든지 핀 구조가 조금 더 개선이 됐고, 히트파이프도 조금 더 개수가 많아졌고, 핀 구조도 이제 조금 더
현란해지면서 사채널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발열제어가 조금 더 잘 되게 돼 있고, 그리고 실제로 펜 같은 경우도 보시면 블레이드 개수가 조금 더 많아지면서 이제 풍량은 늘어나고 소음은 조금 더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발열 제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게 분명히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쿨링의 부분은 이제 실물이 들어오면 실물 리뷰를 하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이게 소음이 줄고 발열 제어가 잘 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아예 소음이 줄었고 발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뭐 적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게이밍 제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소음과 발열은 당연히 따라간다는 거 감안하셔야 됩니다. 간략하게 스트릭스 G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지금 제품이 곧 입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초순경에 아마 입고가 돼서 발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품들이 지금 워낙에 없고 시장에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언제 들어와요? 뭐 조금 더 빨리 들어올 수는 없나요? 입고 일정 잡혔나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 봤을 때는 진짜 노트북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게 저도 실감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입고 일정이 쭉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은 이런 제품들을 뭐 만나기가 좀 더 수월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고, 실물이 들어오면 실물 리뷰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이제 적용을 해서 리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니어스였습니다.